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시골에 보령에 집을 샀어요. 그런데 거기에 처음으로 놀러 왔는데 집이 너무 깔끔하고 이쁘고 평수가 되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주부들이 생활하기 쉽게끔 너무나 잘 나왔더라고요. 근데 그 안을 구경시키기는 그렇고요.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이 주위를 한번 뺑 둘러서 보게 되면 산도 참 많고 나무가 많죠? 산이 있다 보니까. 그러고 여기에 보면 꽃도 있고, 그러고 여기 보면 와,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여기에 뭔가 먹을 것을 많이 심어 놓으면 우리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겠죠? 이제는 우리 같이 온 분들,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며시 가보겠습니다.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? 몰래 몰래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글쎄 옛날에 생각하면 마루처럼 이렇게 평상을 해놔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꾸 나보고 오라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한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? 오라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실질적으로 말은 안 하고 술을 있네요. 먹여. 술을 먹여. 말도 안 해, 말하지. 아니, 오라고 해서 왔으니까 술을 먹여. 야, 말빨 회장님 무슨 말 한마디 해요. 말안 하고 있다잖아요, 지금.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분위기도 좋고. 아, 뭐가 맛있나요? 집이 너무 이쁘고 환경이 좋아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. 이거는 편집뿐이에요. 야, 북한말 나온다, 북한말. 편집해야 된다, 그러지 마. 북한말 나온다. 북한말 하지, 중국말.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우리 멤버들입니다. 와,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순수해 보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지요? 네. 똥까지만. 아, 여기 모임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모임이지. 어? 누구를 해하라는 모임이 아니니까 이게 뜻있는 모임이 아니겠어요? 아니요, 제가 아까 드리고 있는데 돈안 주셨어요. 돈은 나중에 계산한대요. 누가 쓰리고 했어? 포스기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. 땡값도 안 주시는 아니, 분들 여기 딱 찍으면 결제 다 돼요. 결제 시스템까지 다 되는 모임이에요. 아우, 결제 시스템 되니까. 와, 이렇게 오늘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